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종강이네요. 동영무역회사 3회입니다. 제 수업을 통해서 민법 공부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택거래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기를 바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자, 3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34페이지죠. 1번.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것은이죠.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 관습법상 공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인 방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을 공시 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인 방법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및 법규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임대인인 소유자에겐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인 계약상 청구권이 있고요. 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시는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4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뭐냐 하면, 금 반언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금 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 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자신이 한 행위를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4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을 보시면,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의사무능력자죠. 다시 말하면, 정신질환자든 아니든 뭐는 있는 거예요? 출생하게 되면 반드시 권리 능력은 있는 거고,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의사 무능력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X가 되겠죠. 2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따라서 10세 된 아이들 하더라도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다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7살 먹은 사람도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나이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을 할수 없다. X입니다. 유언은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고요. 5번. 모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태아의 부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특히 이 위자료는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죠. 자, 태아에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네요. 답은 3번이 되네요. 그렇죠? 5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라든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라든 그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단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일용품이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을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6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4번 보시면 성년 후견 종료 후 심판 전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후에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종료입니다. 마침인 거죠. 그래서 소급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종료 전에 이루어졌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7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4번인데, 자, 7번의 답은 뭐죠? 4번인데, 자, 이런 얘기죠.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뭐할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의 상대방이라면 또 제한 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의 상대방은 거절하는 거 가능하고요. 거절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철의 상대방도 제한이 없거든요. 3번.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면요.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X입니다. 철회 의사표시도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할수 있고요. 거절의 의사표시도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할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우리가 법인과 이사의 이해 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요. 또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하거든요. 자, 이러한 특별 대리인이나 임시 이사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이제 죄송합니다.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하게 되는 거죠.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9번 문제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법인은 어떻게 하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또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상실하냐면 청산 종결 등기란 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모두 마쳤을 때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죠. 10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007년 1월 1일 생사가 불명하게 된 거죠. 뭐 여행을 떠났으니까 일반 실종이니까 몇 년을 기다립니까? 5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5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종 선고를 청구하신 사람은 이해 관계인이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실종선고를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죠? 아들 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을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을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정도는 요 문제를 보면서 딱 캐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3번. 2013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입니다. 자,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선고가 내려진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함으로 X죠. 이후 생하는 갑이 실종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의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설명하거든요. 따라서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안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적이죠. 5번. 갑에 대한 실종선고 갑 소유 X 부동산을 받아 이를 선의 증여에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가 진다. 맞죠? 자,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네요. 11번입니다. 물권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자, 승계취득이 뭐가 있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는 다시 매매와 같은 특별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포괄승계도 대표적인 승계취득이므로 2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답이 되네요. 1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X부동산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통정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직후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차단료라는 개념도 이용할 수가 있죠.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을 보시면 갑에 대한 실종선고 후갑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요건 좀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런 문제죠.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그죠? 10번은 5번이 답이고, 지금 제가 12번을 봐야 되는데, 5번, 10번을 봤죠. 죄송합니다. 12번은 5번입니다. 깜짝 놀랐네. 12번은 5번.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 병으로부터 정에게로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한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 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병이 만약에 악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정은 뭐이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불공정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특약을 했다면 X고요. 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4번에서 부재소 합의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무효겠죠. 따라서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1번 보시면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법률에 관한 착오예요. 물론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09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착오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당했을 때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1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X입니다. 왜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고,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로 연결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 16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4번이 답이죠. 그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호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인데, 을이 갑을 대리하여 X호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에게 주어진 대리권은 뭔가요?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주어진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주어진 거죠. 근데 실제 한 것은 뭐죠?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매매한 것이긴 것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인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할 것은, 표인들이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병이 을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는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인들의 주장이 포함된 것을 보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표인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한 채무권이 인정된다. 맞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약답을 채고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도 채고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옳은 것은 2번이네.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4번, 자, 표현들에게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표준화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선의 무과실로서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1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5번 보시면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X입니다. 문맥이 좀 이상하죠? 복대리인을 을자로 바꿔야 되겠는 거죠.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X입니다. 자, 일단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임의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대리인이라는 지문은 X가 되겠네요. 19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보시면 계약의 무권대리인은 추인이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기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므로 다른 유사 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네요. 니은번,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 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 부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니은 번도 X가 되는 거죠. D급법 맞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1번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진 않지만 채무 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답이죠. 자,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추인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므로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료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위증하기로 계약을 했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추인도 명시적, 묵시적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조심하셔야죠.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무효라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무효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자,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